반면에 2번에 몸이 처지다. 그리고 3번에 쓰레기를 처대다. 그리고 4번에 자전거가 처박히다. 해서 이 단어들 처지다, 처대다, 처박히다. 그리고 어떤 용언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학습할 때에는 자주 어울리는 단어들, 그 단어들과 함께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. 몸이 처지다, 쓰레기를 처대다, 자전거가 처박히다,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사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호응하는 단어들과 함께 짝을 지어서 수거처럼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건 국어 공부할 때나 영어 공부할 때나 마찬가지예요. 이런 동사들을 공부할 때에는 함께 오는 목적어나 주어가 즉 호응하는 말이 있으면 함께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어휘를 익히는 방법이에요. 자, 6번에 따라서 정답은 1번. 자, 7번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거. 철수는 우리 반에서 키가 12째다. 자, 우리가 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. 즉, 서수사와 양수사가 있어요. 자, 서수사라는 건 뭐예요? 순서를 말하는 거죠. 따라서 첫째, 둘째, 셋째, 이 순서를 말하는 단어를 우리가 서수사라고 하고, 반면에 양수사는 수량을 말하는 거죠. 따라서 하나, 둘, 셋 하고 수량을 말해요. 그러면 이 서수사로서 첫째, 둘째, 셋째는 둘째, 셋째하고 받침이 반드시 있지 둘째, 셋째 이런 말은 없어요. 둘째, 셋째 이런 말은 없습니다. 즉, 제가 우리 집 둘째야. 틀리죠. 둘째야. 즉, 둘째, 셋째 하는 이렇게 받침이 없는 표기는 없습니다. 선생님이 표현을 분명히 구별을 지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. 뭐냐면, 저런 단어는 없어요. 그러면 그 단어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고, 반면에 구별을 해야 돼요 라는 얘기는 그런 표기가 있는데 의미가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째 셋째라는 말만 있고 순서상 둘째 셋째라는 말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셋째하고 쓸 일은 없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둘째가 이제 12번째를 넘어서면 그때 12째하고 리을이 탈락해요. 즉, 12번째라는 의미, 또 22번째라는 의미, 이때는 리을이 탈락해요.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라는 뜻으로서의 받침이 없는 두째라는 말은 없다. 그러나 12번째, 22번째 이렇게 10번째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즉 리을 받침이 탈락해요. 반면에 그대로 리을이 들어가면